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시행돼 그 결과가 총 이익 대비 인건비 및 임원 보수와 비교 공시됩니다.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구두지도 허용 범위가 축소되고 존속기간도 크게 단축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식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방안에 따르면 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하며 은행 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, 지방, 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평가제로 도입됩니다.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, 보수적 관행 개선,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구분되며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됩니다. 특히 평가 결과는 총 이익 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와 비교 공시해 은행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금융위는 또 숨은 규제를 없애고자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,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,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